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우리 같이 살을 뺀 한 해가 되기를. 연말에 하도 안 나오셔서 퇴사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도 바빴습니다. 많이 불려다니셨죠. 네. 예. 자, 이제 그 사이에 밀렸던 이야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 마무리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미국 증시 이게 이틀간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그 30일 날 보면 갑자기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걸 누가 이끌었냐면 반도체 업종들. 그러니까 그 올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특별한 요인은 없었어요. 그 뒤로 횡보. 그리고 이날도 뭐가 있었냐면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소비 이게 내년 올해 소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근데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가 15일 날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점. 뭐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제한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다른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중국의 제조업 지수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장 막판에 상승한 거 이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때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상품 시장 대부분 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크로징하는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빠지고 나서 횡보. 막판에 올라가는 건 수급적인 요인이니까 빠지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점이 미증시 이틀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원초, 이제 1월 초 오늘하고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일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그렇죠. 예,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욕구들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고 그 우리나라 수출도 보면 예상치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5.4% 수출이, 그리고 특히 수입이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그 말은 대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던 수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그 차익 실현 나오면 그거를 또 매수하는 흐름도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고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지진율 인하. 물론 이제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온건한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미국의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국내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 지난 30일에 발표된 산업 생산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경제지표, 양호한 경제지표에 의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기 때문에 일부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과의 싸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네. 3거래일 동안에 보면 거래소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대신에 중소형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4% 뛰었어요. 3거래일 동안에 4% 뛰었거든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1월 초에 있을 CES,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여러 가지 주요 변수에 따른 기대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말 지나고 나면 또 반등을 주는 1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견고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종목 장세,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북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언론들이 너무 이제 과대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no action only talk 아닙니까? 그게 그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를 좀 보면 잘 보면요. 그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전략적 자산은 과학기술이다. 근데 이걸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 없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그 우주개발 우주개발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주개발이라고 해도 그게 뭐 ICBM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좀 달라요. 이게 그게 고체 액체냐 그 고체 연료냐 아니면 액체 연료냐에 따라서 추진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인공위성 발사 정도까지는 자기네들도 용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레드라인은 그 가이드라인은 그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제일 그 결정문의 제일 첫 번째가 발표된 게 과학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뭐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전략적 자산이 전략적 무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마치 막 북한이 곧 뭐 핵실험을 할 거다 뭐 미사일 발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월 초에 그 관련된 뭐 그건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 월 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월 초에 악재성 재료는 하나밖에 없죠. 차익 매물. 그 호재성 재료는 저가 매수를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들의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중국의 진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는 가운데 그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200포인트 이상의 상승도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연초에 또 하나 관심은 이제 그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2단계 나오겠죠. 2단계 3단계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그걸 할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지금 현재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월 초에 할 것이다.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관영통신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류어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피터 나바로도 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무역협상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지난번에 갑자기 24일 날 뭐 서명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뭐냐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가 참석을 하니까 여기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뭐 갑자기 또 그 15일 날 한다고 하니 근데 15일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명 이후가 문제인데요. 서명 내용에 보면 뭐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화 시키겠다라고 그 다음날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관세는 별로 움직인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차익 역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등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차익 욕구들을 좀 더 촉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수의 조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대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초 지나면서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홍콩. 이게 좀 저기 그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 홍콩 그 지도층에서 계속적으로 뭐 송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막다 했잖아요. 이게 시위대들의 요구에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위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섯 가지 요구, 그러니까 송환법을 공적으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은 화염병 들고 그 가게들을 습격을 해서 화재를 일으키고 이게 폭력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홍콩 경제 자체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좀더 지켜볼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시민들이 그 지지를 좀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질서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우리 뭐 70, 80년대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러면 차익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매물을 제외하면은 1월 초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하우스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디를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섹터요? 아니, 그냥 왜그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 서명식 이후에 그 차익 매물 규모 자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 합의가 되고 나면 2단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보조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또 논란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무역 협상 이슈는 결국은 그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고 독 있는 사과는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라서 이 흐름이 시장에 부담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욕구들이 얼마만큼 높아지는지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화가 지금 현재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빠졌거든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외국인의 흐름에 큰,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은 채널K를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셔야지. 뭐 자주 나오. 띄엄띄엄 나와서 되겠습니까? 월말만 제가 월말 조금은 좀 월초. 바쁘고, 예. 또 바빠야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